안녕하세요. 배워봅서 관광영어 진행자 강유라입니다. 지난주 과제 함께 살펴볼게요. 첫 번째 상황에서는 30분을 기다렸는데도 음식이 나오지 않아 웨이터에게 얼마나 더 오래 걸리는지에 대해 묻는 상황이었고 이에 대해 웨이터가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상황이었어요. I will go and check.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상황에서는 고객이 자신이 주문한 음식이 아니라는 말을 했고 이에 대해 웨이터가 확인해 보니 음식이 잘못 나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에 대해 당신이 주문한 음식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영어로 I will be back with the right one. 마지막 대화에서는 고객이 음식이 상한 것 같다라는 말을 했고 이에 대해 웨이터가 음식을 다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상황이므로 빈칸에는 I will bring a new one 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식사를 다 마치셨나요? 그럼 결제를 하고 식당을 떠날 거예요. 이번 주에는 결제와 관련된 표현들을 학습하겠습니다. 우리 결제하러 가볼까요? 자, 재지된 키워드 두 번씩 읽어보겠습니다. 끝낸, done, done. 가져가다, take, take. 접시, plate, plate. 청구서, check, check. 혹은, bill, bill. 가져다 주다, bring, bring. 무엇 무엇을 위한, for, for. 무엇 무엇이 있다, there be, there be. 보이다, seem, seem. 실수, mistake, mistake. 주문하다, order, order. 바로, right, right. 돌아오는 back, back, 부과하다 charge, charge, 제거하다 take off, take off. 자, 이제 문장들을 살펴보겠습니다. Are you done? 당신 끝냈나요? 식사를 마친 고객에게 웨이터가 물을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다 같이 말해보겠습니다. 혹시 식사 끝나셨나요? Are you done? 다음 문장, Can I take your plate? 제가 당신의 접시를 가지고 가도 되나요? 웨이터가 식사를 끝낸 고객에게 물을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다 같이 물어볼게요. 접시 치워드릴까요? Can I take your plate? 다음 표현, Can I have the check? 이번에는 고객이 웨이터에게 청구서를 요청할 때 쓰이는 청구서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표현입니다. 다 같이 웨이터에게 요청해 보겠습니다. 청구서 좀 주실래요? Can I have the check? 다음 표현, There seems to be a mistake on our bill. 오류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희 청구서에 청구서를 보다가 좀 계산이 맞지 않거나 주문하지 않은 음식이 청구된 경우 쓰일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말해볼게요. 청구서에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데요. There seems to be a mistake on our bill. 다음 문장. What is this for? 손가락으로 청구된 요금을 가리키면서 이건 무엇을 위한 거죠? 즉, 이 요금은 왜 청구된 거죠? 라는 표현입니다. 다 같이 물어볼게요. 이 요금은 왜 청구된 건가요? What is this for? 다음, I didn't order this dessert. 저는 이 디저트를 주문하지 않았는데요. 주문하지 않은 음식이 청구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겠죠. 다 같이 말해보겠습니다. 저는 이 디저트 주문한 적이 없는데요. I didn't order this dessert. 혹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I have been charged. 저는 요금이 청구되었어요. For what I didn't have. 제가 먹지 않은 것을 위한, 즉, 제가 먹지 않은 음식에 대한 요금이 청구되었어요. 라는 뜻입니다. 다 같이 말해볼게요. 제가 먹지 않은 음식 요금이 청구되었는데요. I have been charged for what I didn't have. 다음 문장은 웨이터를 위한 표현입니다. I'll be right back. 고객이 무엇인가 요청하거나 확인을 위해 자리를 잠시 비울 경우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식당에서뿐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금방 올게 라는 표현으로 자주 쓰이니 다 같이 말해보겠습니다. 금방 올게요. I'll be right back. 다음 문장. I took it off your bill. 청구서에 고객이 먹지 않은 음식 요금이 청구된 경우 이를 제거해야겠죠? 고객에게 그것을 청구서에서 제거했습니다. 라고 알려줄 때 쓰일 수 있는 표현입니다. 다 같이 말해보겠습니다. 해당 요금은 제외시켰습니다. I took it off your bill. 두 번째 파트에서는 결제 관련 기타 표현들을 학습하겠습니다. 제시되는 키워드 두 번씩 읽어보겠습니다. 나누다, split, split. 무엇 무엇의 결과가 되다, come to, come to. 어디에서, where, where. 지불하다, pay, pay. 신용카드, credit card, credit card.
받다, take, take. 현금, cash, cash. 끝내다, finish, finish. 포함하다, include, include. 즐기다, enjoy, enjoy. 자, 이제 문장을 살펴볼게요. Could you split the bill? 청구서를 나누어 줄 수 있나요? 즉, 식사를 한 사람들이 각자의 식사 비용을 낼 수 있냐는 질문입니다. 다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식사 비용을 나누어 계산할 수 있나요? Could you split the bill? 다음 문장. It comes to $10 for you and yours is 15. 앞 요청에 따라 청구 요금을 나누어 본 후 고객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10달러가 되겠고요. 당신은 15달러가 되겠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밑줄 친 비용 자리에 다양한 비용을 넣어서 바꿔 쓰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말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10달러, 당신은 15달러입니다. It comes to $10 for you and yours is 15. 다음 문장. Where do I pay? 어디서 지불하나요? 문화 혹은 식당 종류에 따라 테이블 혹은 계산대에서 지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가 궁금할 때 물어볼 수 있겠죠. 다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어디서 지불하나요? Where do I pay? 다음 문장. Can you take credit card? 당신은 신용카드도 받나요? Can I pay by credit card? 카드로 지불해도 되나요? 와 같은 의미입니다. 다 같이 물어볼게요. 카드도 받나요? Can you take credit card? 혹은 직원이 이렇게 묻기도 하죠. How would you like to pay? Cash or credit card? 현금 혹은 카드 중 어떤 걸로 지불하시겠어요? 라고요. 다음 문장. Please pay when you order 혹은 when you finish. 식당에 따라 지불 시기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주문할 때 비용을 지불하세요. 혹은 식사가 다 끝난 후 비용을 지불하세요. 라는 뜻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말해보겠습니다. 주문 시에 지불하세요. Please pay when you order. 식사 후 지불하세요. Please pay when you finish. Is service included? Service는 서비스 차지, 즉 봉사료를 의미하는데요. 팁과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봉사료 포함되어 있나요? Is service included? 마지막 두 문장은 식사를 끝낸 고객에게 던질 수 있는 질문이에요. How was your food? Did you enjoy your meal? 음식은 어땠나요? 음식은 맛있게 드셨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다 같이 말해볼게요. 음식은 어땠나요? How was your food? 음식은 입에 맞았나요? Did you enjoy your meal? 오늘까지는 앉아서 먹는 식당에서의 표현들을 살펴보았다면 다음 주부터는 카페 혹은 패스트푸드 식당에서 쓰일 수 있는 표현들을 학습할게요. 오늘 학습한 결제 관련 표현들은 다음 주 살펴볼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쓰일 수 있는 표현들이 많으니 꼼꼼하게 복습하기로 해요.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Enjoy your happy week!